할렐루야. 3월 29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삼손,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은 자였습니다. 들리라라는 여인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삼손을 지켜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때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길이 현숙한 여인으로 의로운 여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들리라가 삼손을 판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들리라의 실수였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쳐다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가면 10명 중에 9명은 넘어갑니다. 들리라 같은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을 통해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마 시험들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함도 느끼고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별별의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질에 넘어가서는 아니됩니다. 삼손이 없으면 자기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잘 살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손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인격적이고 자기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남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람을 팔고 진짜 죄인을 팔아도 만약 그 죄인과 아주 절친인데 자기 친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팔았다. 아니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팔았다. 누명을 씌우고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용할게.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허물을 판다. 그 허물을 죄로 통합시켜서 사람을 비판하고 악평을 한다. 그렇게 해도 죄가 되고 그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쓸 것 같죠?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있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 안 보겠다. 나는 내 손에 흙을 묻히지 않겠다. 라는 사람은 하늘은 쓰지 않습니다. 사람도 쓰지 않는데 하늘은 하늘의 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엄청난 생명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막아버립니다. 미리 거세해버립니다. 미리 가지치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들리라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삼손이 죽기 전에 먼저 들리라가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저 가벼운 여자다. 삼손을 판 여자다.
누가 그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남자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하죠. 너무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이크 가까이에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드릴라는 물질을 크게 보았습니다. 삼손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그 힘, 그 사명을 크게 보지 않고 물질을 크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크게 보죠. 그러나 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큰 처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머리를 툭툭 친다,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 똑같은 터치라도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 존재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업무 능력이 그게 힘입니다.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힘을 기르면 되죠. 힘도 없는데 맨날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3년, 4년, 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갈수록 부지런한 힘을 기르지 않고 성실한 힘을 기르지 않고 그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CEO를 모시고 섬기고 상사들이 부족해도 고개를 숙이는 존경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꾀라는 힘을 부리고 있습니다. 꾀병 알죠? 진짜 아픈 게 있고 꾀병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몰라도 의사는 딱 보면 압니다. 꾀병인지 꾀병이 아닌지. 회사에서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힘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근무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일찍 가셔야 합니다. 나 일 잘하는데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일찍 가야 합니다. 지각하면 아니 됩니다. 한 번 지각하면 두 번 지각하고 두 번 지각하면 세 번 지각하고 사람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땜빵해야 합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원들 따라서 동료인들을 따라서 같이 악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전방에 가도 힘들고 후방에 가도 힘들고 방에 가도 힘듭니다. 훈련도 하지 않는데 근무도 서지 않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적응해 버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지금 좋죠? 쌀쌀하다가 계속 따뜻해져 보세요. 짜증납니다. 따뜻해져 보세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습니다. 적응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한겨울에 감사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올겨울 추워도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진짜 감사 많이 한것 같아요. 추우면 추울수록 감사하고 기지개를 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신나게 콧바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오고, 겨울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런 겨울을 보내지 못하면 봄이 와도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싫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기분 나쁘면요, 내 몸이 찌뿌둥하면 날씨도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날씨가 아무리 안 바람이 불고 황사가 끼어도 미세먼지가 많아도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야, 한우물을 팔아라고 하는 겁니다. 한우물을 팔아. 한우물을 팔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몸담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물질이 주어진다, 그 직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진정한 선민은 물질 축복받았을 때그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직업이죠. 그래서 선민들은 투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선민들이 직장을 다닌다. 투잡입니다. 주업은 사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직장의 대리, 과장, 팀장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직장이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랄지라도 하늘을 보시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늘이 그 힘을 주시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왔습니다. 독일 군들은 유대인, 나치들은 유대인도 학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씨를 말려야 된다 했습니다. 왜? 예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말려야 된다 했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그러나 하늘이 기독교에 엄청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잡을라해도 잡을라해도 가둘라해도 가둘 수 없는, 절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내리고 예수보다 내가 큰 자다, 내가 예수보다 큰 자다, 내가 재림주야, 메시아야라 하겠지만 한낱 그때 추풍 낙엽입니다. 한 줌의, 한 아름의 풀이 될 뿐입니다. 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절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삼손의 힘을 절대 능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민족이 대적을 해도 안 됐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족이, 국가가 막아도 출애굽을 이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족속들이 다 붙어도
여우수 한 명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 뿌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 바로 하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정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정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때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천법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호하고자 지금 하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평가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한반도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자연으로 볼 때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일도 있어요. 채소도 있고.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다양한 겁니다. 옷도 패션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 오리털 잠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스라는 옷을 구스 땅에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못 입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리 강산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녀본 사람, 대한민국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섬 중에서는 제주도라는 섬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여름이, 늘 여름, 옷 벗고 수영하는 곳이 제일 좋아, 그 섬이 제일 좋아, 신혼여행으로 적당하지. 그게 10년, 20년 살 수가 없어요. 제주도가 제일 좋아. 섬 중에 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언어가 탄생한 겁니다. 제일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언어가 탄생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한다면 마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환경을 만들면 아이들은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사 갈 때는 술집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술집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유흥가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어른들은 갈 데 없으면 그곳에서 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곳에서 성장시키면 아니 됩니다. 그곳에 거하게 하면 아니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자, 이번 주는 힘에 대한 말씀인데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병든 자들은 물질 다 필요 없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물질이 최고죠. 최고. 돈이 최고야. 뭐 가족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이 최고입니다. 삼시세끼 먹고 보약 먹고 간식 먹고 여행 갈 정도가 되면 진짜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나머지는 가족을, 형제를 돌볼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여러분이 아니 맨날 결혼한 사람들 도마 위에 올라가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절친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돈 생기면 친구 만나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그럽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가 볼 때는 어떨까? 친구에게 선물하는 걸 원할까? 아니면 형제에게 가족에게 선물하는 걸 원할까? 오빠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래도 남동생이 진짜 이놈의 새끼 에휴 인간이 덜 됐어 라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부모는 저 저성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를 챙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동생을 챙기라 할까요? 동생을 챙기라고 하는 건 법이 다른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의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늘 부모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부분적인 사상과 정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가 도래하면 영혼육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집 함부로 가지 말고 장가 함부로 가지 말고 사업 함부로 하지 마라. 빚 없는 게 부자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라. 때를 기다려라. 나를 쫓아라. 섭리를 더 열심히 하자. 때를 기다려라. 건강해야지.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러면 물질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얻었던 물질인데 건강 잃으면 물질도 잃는 겁니다. 그게 돈 다 들어갑니다. 매달 100만원씩 200만원씩 약 사 먹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지혜라는 힘입니다. 만약 인류가 좋아하는 물질을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을 하늘이 축복해 주셨다.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예배도 일찍 오실 겁니까? 더 늦게까지 교회 남아서 봉사하실 겁니까? 더 고개 숙일 겁니까? 아니면 교만하실 겁니까? 형제를 함부로 채찍질할 겁니까? 명품 백 들고 다니면서 어시될 겁니까? 나에게 하늘이 큰 힘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고 진짜 큰 힘은 육적으로 볼 때는 물질이 제일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정신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반드시 영적인 사랑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에 열심히 뛰고 달리는 사람은 내일이라는 희망이라는 내일이 곧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선민들은
물질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잘 쪼개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질을 쪼개야 합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이 좋아서 다가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3대가 아니라 30대 가는 부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차이점일까? 이 물질은 네 것이 아니야 라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주신 물질이야. 특히 기독교인들이 3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야.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도록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이롭게 하는 데 쓰라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라, 이롭게 해라.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걸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투자했는데 사람들한테 그냥 베풀었는데 와서 그저 좀 놀으라고 황폐한 땅을 개발했을 뿐인데 그게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돈이 더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잘 써야 합니다. 돈을 잘 쓰면 돈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 가부 진짜 돈을 잘 썼죠. 진짜 마지막 남은 물질을 진짜 잘 썼습니다. 그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평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을 잘못 쓰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써야 합니다. 힘을 잘 써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축복하셨습니다. 큰 힘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다윗 같은 땅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골리앗 같은 땅덩어리, 큰 땅덩어리를 다 이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 조그마한 저 보세요. 저 북한, 미국이 쩔쩔매잖아. 미국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팍 밟으면 될 건데 못 밟습니다. 지뢰인데 어떻게 밟아? 자기 다리 하나 날아갈 거 생각하고 밟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죽진 않지만 병신되는데 누가 그 지뢰를 밟아? 홧김에 절대 안 밟지. 피해가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이 이제 종전선이 될 겁니다. 진짜 종전선이 됩니다.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년이면 이제 70년입니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 진짜 지구촌에서 제일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입어서 진짜 여러분 선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모든 이 시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적게는 전쟁 끝나고 나서 1953년에 전쟁 끝났죠. 전쟁 끝나고 나서 2023까지 70년입니다. 이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왜? 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늘이 땅에 재림이라는 힘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어마어마한 삼손 한 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때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렴풋이 하니까 지금 악평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착하게 조목조목 가르쳐주면 모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데.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도 등장한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할 때 그게 힘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삼손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이 힘을 잃더라도 역사는 진행된다. 이스라엘은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말씀은 절대 거세당하지 않고 진리라는 힘은 존재한다. 그 힘을 그 진리를 인정할 때 또다시 힘을 받게 된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수록 더 힘을 받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인정해 줄 겁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늘에서 힘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라라 그러고 야훼라 그러고 여호와라 그러고 이름 붙여가면서 태양신이라 그러고 창조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를 뿐이지 창조주를 사랑합니다. 더 하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때 예수님을 같이 함께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 한번 인내해보자.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짜증을 잘 낸다. 나는 불평을 잘해. 아 이거 힘을 잃는다 그랬지. 내가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잘리고 있네. 궁시렁궁시렁 되면 머리카락이 반 잘리면 3분의 1 싹 도로 밀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싹 밀고 있으면 힘이 약간 싹 빠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다 궁시렁궁시렁을 뛰어넘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앞에 여기 싹 중앙이 싹 머리가 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뭔가 선선하면서 갑자기 몸에 오한이 살짝 들려고 힘이 싹 빠집니다.
바람이 들으면 힘이 세져야지. 몸에 바람 들으면 힘 빠집니다. 힘이 싹 빠지겠지. 그러다 악평을 하면 나머지 많은 머리카락, 나머지 남은 머리카락을 싹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오한이 들어가죠.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나면. 바람 들으면 또 힘이 좋아야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몸의 기혈이 다 파괴되어버립니다.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상과 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멋있는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사상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주 잘 뭐랄까 다듬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상을 받아서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수준을 아주 낮춰서 우리에게 그 사상을 매주매주 주고 계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상과 정신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수준 높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 요즘 은혜가 잘 돼. 너무 잘 돼. 예전에 왜 안 됐지? 예전에 수준 하셨으니까. 예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 주에 나 진짜 은혜가 안 됐어. 딱 체크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은혜가 안 됐어.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됐어. 꼭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내가 뭔가 아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 와 요즘 내가 너무 은혜스러워. 체크한 그 날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는가? 은혜의 도가니에 빠질 겁니다.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아직 귀가 열리지 않는 건 수준이 낮다기보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성장할 때까지 토다토다토다토다 똥오줌을 490분 싸도 토닥토닥토닥토닥 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이 바로 하늘의 힘입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자 각자에게 부여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반드시 형제를 돌보아야 합니다. 형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보실 때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할 생명이 누군지, 주님 보시기에 제일 먼저 내가 돌아보아야 할 생명이 누군지 응답받아야 합니다. 잘못 쓰면 허튼데 나가 큰일 납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말이 있죠.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말고 주라. 왜? 의상하니까. 안 갚는단 말이야. 내 친구야 반드시 줄게. 우정까지 다 깨지면. 우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괜찮다. 내가 1,000,000원은 줄 돈이 없고 빌려줄 수 없다. 100,000,000원 생활비 해라. 주는 게 낫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게 의가 상하지 않는 건 써야 될 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 돈 빌려주고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야 삼손이 저 사자 입을 째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자 입을 쬐을 것도 없죠. 예, 어떤 입을 째는가? 우리 스스로 입을 째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자신의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율법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의 은혜보다 아마 10배, 100배의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음성도 다르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자가 전한다고 한들 어떻게 스승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귀한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육적인 힘만 있었는데, 정신만 강했는데, 이제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영혼육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영원히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형제를 보호하고 섭리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참석한 생명들입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삼손이 성장하면서 머리카락이 성장한 것처럼 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이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여기에 몸을 담고 발걸음을 하는 생명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